이제 뭐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든 건축을 이제 하면은 이제 그냥 소비자 생각에서는 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해 문제가 있는 경우는 이제 하자라고 표현을 그렇죠. 하는데, 하자가 있는 게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아니면은 하자가 생기는 게 조금 뭐 진짜 공사를 잘못하거나 조금 뭐 이례적인 거예요? 사람이 완벽할 수 없잖아요. 네. 사람 또 이렇게 다 하자가 있잖아. 이 네. 하자라는 게 여러 가지죠. 뭐 외모의 하자든 머리의 하자든 정신의 하자든 아니면 뭐 유난히 뭐 나한테 뭐 점이 많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하자가 있듯이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도 하자는 다 있어요. 하자는 다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큰 하자가 문제예요. 제가 이 책에도 이제 소개를 했지만 우리가 하자가 있더라도 건물 구조가 하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그렇죠? 없던 기둥이 생겼다 뭐 이런 거. 예. 그런 것도 있고 건물이 흔들린다 무너질 것 같다 아니면 균열이 좀 심하다라는 것. 이거 지금 건물로 치면 지금 뼈가 지금 그거한 거지 아, 맞죠? 최근에 그뭐 철근이 뭐 노출됐다거나 뭐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자가 비만 오면 자꾸 무리세.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그 몸에도 자꾸 이렇게 그 몸으로 치면 계속 뭔가 땀이 분출되고 있어요. 단다든지 아니면 뭐 비만 오면 어떤 콧구멍으로 자꾸 이렇게 물이 들어간다든지 하면 문제가 되잖아. 그래서 하듯이 건물 자체의 구조적인 부분, 그다음에 누수적인 부분, 그다음에 결로 이런 것들 자꾸 이렇게 하면 집안에 계속 습기가 차요. 하는 것들 단열이 안 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도배기가 좀 찢어지네요. 마루가 찍혔네요. 그게 뭐 하자입니까? 그런 거는 그냥 아 지금 우리 살다 보면 점도 생기고 또 찍히기도 긁히기도 하고 하는 정도로 볼수 있는 건데, 근데 건물의 어떤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어떤 하자, 아까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의 하자가 되면 문제가 되니까 이것들을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이것들에 대한 하자가 없으면 나머지 하자는 그냥 조금씩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 도배지 이렇게 색깔 조금 변색된 거 가지고 하자라고 하면 사실은 뭐 도배지 바꾸면 되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자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것인가라는 것보다는 이것은 정말 중요한 하자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는 그냥 뭐좀 참자. 몇년 뒤에 도배 새로 하지. 몇년 뒤에 마루 좀 바꾸지. 할수 있는 것들을 차이라고 하면 되죠. 그럼 이제 대표님께서 보실 때 정말 그런 중대한 하자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 구조. 그 다음에 방수. 방수 결로랑 관련된 거예요? 방수도 결로하고도 뭐 관련이 있지만 제일 방수는 결국은 건물의 구조하고 관련이 있지만요. 방수라는 것은 결국 건물의 균열이 생기니까 방수층이 깨지는 거고, 그 다음에 벽체의 균열이 생기니까 물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상수도든 하수도든 배관이 파손되니까 문제가 생기고, 옥상에 물이 우수관을 통해서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고 다른 쪽으로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런 것들 자체는 사람들한테 계속 스트레스가 드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는데, 아, 우리 집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걱정. 비만 오면은 물이 새지 않을까? 물이 새지 않을까 걱정은 집안에 살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조명이 깜빡깜빡거린다. 이거는 뭐큰 문제는 아니지 그렇죠. 않고 뭐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비교적 큰 하자고, 특히 이제 구조적인 부분. 건물의 구조가 문제가 있으니까 건물이 처짐 현상이나 균열이 생기고, 그러면 창호가 뒤틀리고 문이 뒤틀리고 빗물이 새고 하는 것들. 그게 또 누수하고 결로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될수 있는 거죠. 그럼 뭐 유난히 잘 생기는 그런 뭐 부분이나 부위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옥상이죠, 옥상? 옥상 부분에 누수하고 관련해서 제일 많이 생기고, 우리가 이렇게 속은 눈에 잘안 그렇지, 보이잖아요. 안 보죠. 사람들이 겉에 머리 모양,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피부에서 이렇게 것들 상하는 것들 이런 것들 눈에 다 보이잖아요. 하는 것들도 누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눈에 빨리 보이는 거잖아. 어쨌든 안쪽으로 뭔가 침투가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일 심하고, 사실은 뭐 저희가 수많은 경험을 해봤지만 경험치로 봤을 때는
구조적인 부분, 누수의 문제가 없으면은 다른 거는 사실은 큰 문제로 볼 수 없고, 뭐 최근에 보면은 연예인들 또 집을 지어가지고 하는데 다 누수 이야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누수 이야기는 결국은 구조 이야기거든요. 구조가 문제가 생겼을 때 누수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거.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건물을 외부에 틈을 제대로 막지 않았을 때 네. 이렇게 물이 안으로 침투되는 네. 거냐 그런 것들. 아 그럼 누수라고 하면 이제 물이 줄줄 뭐 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뭐 배관이 어디 깨졌나 아니면 배관이 어디 뭐 잠깐 새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해 맞나요? 뭐 배관이 깨진 경우도 있죠. 네.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네. 비만 오면 물이 새. 아 그러면 이제 건물 외부에 문제가 나죠. 옥상이나 외벽. 그러니까 빗물이 타고 내려오면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균열 통해서 들어온다든지. 네. 근데 비가 안 와도 물이 새요. 네. 아무 뭐 수도꼭지도 틀지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물이 새. 그러면 보통은 상수도가 문제겠죠. 근데 물을 틀었을 때 네. 화장실에 물만 틀면은 어디서 그 물이 새요. 그럼 배관에 문제가 있어. 아니면은 그 바닥에 우리 네. 천장 바닥에 이렇게 물이 흥건해가 뚝뚝 떨어질까 문제 내부 방수에 문제가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로 판단은 되죠.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는 부분들은 수리하면 되잖아요. 네. 수리하면 되는데 이제 외부적인 부분의 누수 부분들은 네. 수리를 하면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근데 또 사실은 요게 작은 미세한 균열 때문에 누수가 되는데 네. 옥상에 옥상 전체를 다 방수를 해. 그쵸.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여가지고. 근데 나중에 어떤 경우에는 이 미세한 균열을 찾아냈어요. 네. 요거만 실란트로 한번 탁 아... 깼어요. 그럼 한 5천 원 들었어요. 네. 누수가 안 새. 그래서 아 이거는 이렇게 무조건 아 방수를 새로 해야 된다 이 개념은 아니고. 그 원인을 좀 잘 찾는 것들이 중요하고 또 그게 뭐 또 전문가지 않을까요? 그럼 전문가들은 그게 그냥 눈으로 쏙 보면 보이나요? 눈으로 보이는 누수야 너무 쉬운 일이고 네. 눈으로 안 보이니까 뭐 이렇게 누수 탐지기 같은 게 있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걸로 하긴 하고 네. 그 다음에 누수 탐지기를 쓰더라도 또 경험치도 분명히 있는 거고 네. 최근에 이제 큰 이슈가 층간소음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도 뭐 하자랑 관련이 있는 건가? 하자 관련 없죠, 이거는? 아파트에서 바닥 두께를 얇게 설계를 했고, 네. 그리고 또 그대로 지었는데, 그걸 뭐 하자라고 보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이제 이 설계, 인허가를 받고 설계하는 것들 중에서 이게 뭐, 예를 들면 15cm였는데 10cm를 했다. 네. 이거는 문제가 되잖아요. 이제 두께. 근데 설계 도면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지었는데, 그걸 뭐 하자라고 보기는 힘들죠. 근데 이제 그게 대해서 층간소음 때문에 서로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들의 어떤 문제는 있겠지만 네. 굳이 따지다고 하면 그런 거죠. 네. 근데 결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결로라는 거는 어쨌거나 제가 봤을 때 그 아까 말씀하신 누수랑 비교했을 때 똑같이 뭔가 물에서 뭔가 문제 생기는 것 같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우리 겨울에 자동차 네. 타면은 네. 바깥에는 찼고 안에는 따뜻하니까 습기가 자꾸 맺히잖아요. 이렇게 막 걸레로 닦아내기도 네. 하고 그다음 창문을 열기도 하고 또 창문 열려야 추우니까 에어컨을 틀어가지고 네. 이걸 없애기도 하고 맞아요. 하잖아요. 똑같아요. 결론은 게 결국은 바깥에 차운 공기 안에 따뜻한 공기가 탁 마주치니까 그게 이제 따뜻한 쪽에서 물방울이 맺히는 거죠. 근데 자동차는 그걸 닦아내잖아요. 왜? 눈에 보이니까. 네. 또 시야가 가려지니까 안 닦을 수도 없고 근데 집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어디선가 결로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생겨가지고 그게 뿜어져 나오잖아요. 창문 같은 경우는 유리에 결로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니까 네. 닦아내고 그 다음 창틀 밑으로 물이 떨어지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네. 근데 이제 벽이나 이런 데서 결로가 생기면은 우리 눈에 보일 쯤 되면 이미 결로가 한참 진행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자동차 아까 제가 닦아낸다고 했잖아요. 네. 집도 마찬가지예요. 저 결로가 생겨야 물방울이 맥혀있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닦아내야죠. 네. 닦아내고 창문을 열든지 그 다음에 에어컨을 틀든지 아니면 난방을 틀려서 그걸 바짝 말리든지 일단 이제 그런 조치를 중간중간에 하는 거죠.
한 겨울철에 안에서는 보일러 같은 게 따뜻하고 바깥에는 찬 차니까 네. 어떻게 보면 창 같은데 이제 좀 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물방울을 맺히는 거고. 그렇죠. 그 창에 생기는 결로들은 닦아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이거는 창에는 모든 게 다 생기는 건가요? 이게 뭐야? 결로가? 아니요, 온도 차에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로라는 게 그거는 이제 이미 생긴 집에 대한 이야기고. 네. 근데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네. 창문이 예를 들면 이중창, 삼문창을 하두고 네. 유리를 폐허 유리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그 유리의 어떤 기능을 좀 강화시켜서 그 안 그 어떤 열을 차단하는 능력을 강화시키는 거겠죠. 그렇죠? 유리. 그러면 안쪽에도 결로가 덜 생기겠죠. 그리고 벽 쪽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단열재를 붙이잖아요. 외부에 붙이든 내부에 붙이든 네, 네. 뭐 신축은 보통 외부에 많이 붙이고 리모델링은 네. 주로 내부에 많이 붙이는데 어쨌든 외단열이든 내단열이든 붙여가지고 열을 중간층에서 서로 부딪히지 않게 찬 공기, 더운 공기가 부딪히지 않게 하는 게 단열 기능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내부에 결로가 안 생기죠. 근데 그렇게 해도 내부에 결로가 생겼다. 네. 그것은 단열재 틈새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완전한 단열을 하지 못했다라든지 네, 네. 그리고 완벽하게 단열하고 다 했는데도 결로가 생긴다. 그럴 수 있어요. 네. 왜? 안에 습기를 너무 많이 올리는 거죠. 빨래 말리고 그렇죠, 그렇죠. 빨래 말리고 그다음 우리 저 이렇게 음식하면 얼마나 습기 많이 네, 그렇죠. 올라옵니까? 그래서 막 기타 어떤 안에서는 습기를 계속 방출하고 있으면 결국은 그 습기가 마르지 않으면은 벽에 붙고 이렇게 하면 이제 자꾸 이제 물방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따지면 그냥 이걸 계속 닦아내고 창문 열고 뭐 난방 틀고 하여튼 뭐 그런 조건들을 하겠지만은 네. 근데 이제 리모델링 입장에서 또 신축 입장에서 원천적으로 단열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최근에는 열교환기 같은 네. 기계들을 이용해서 네. 이제 공기를 빼내고 하는 작업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온도 차이가 나더라도 내부에 습도만 낮다고 하면은 네. 또 결로 안 생겨요. 그렇잖아요. 네. 공기에 물방울이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그 결로가 생기는 거지. 습도 자체가 낮으면은 또 결로가 안 생기거든. 그래서 또 제습기를 쓰기도 하고 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근데 아까 제가 방수 이야기도 하고 했지만은 결로라는 것도 어쨌든 이미 생긴 거에 대해서 또 내가 단열 작업을 지금 제대로 창호나 단열 할 수 없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사실 중요하고 근데 이제 리모델링이나 신축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결로가 안 생기고 누수가 안 생기도록 시공을 하면 되잖아요. 하면 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덜 생기고 안 생기고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꼭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것들을 좀 이야기를 담아놓은 거고 근데 이제 결로 누수뿐만 아니라 기타 건물의 어떤 구조라든지 기타 네. 뭐 상하수도라든지 기타 좀 건물을 지을 때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네. 일반 소비자들 아무도 잘 모르는 소비자들도 현장에 가면 좀 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또 이제 후반부에 좀 많이 적어놨던 것 같아요. 일단 보통 이제 뭐 이 결로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벽에 갑자기 곰팡이가 쓸어 크게 그럼 일단은 곰팡이 쓸었다? 습기가 많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누수인지 결로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누수하고 결로는 네. 그냥 사실은 결로라는 것은 네. 우리가 그 소위 그냥 땀이 흐르는 거죠. 땀이 줄줄줄 네. 흐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누수는 이제 몸으로 치면은 몸에서 분출되는 네, 분출되는 네, 네, 네. 어떤 그 정도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누수가 되면 물이 계속 흘러내리죠. 계속 흘러내리고 네. 빨리 어떤 특정한 우리 시멘트로 치면은 연한 회색이었다가 물이 네. 묻으면 진한 회색이잖아요. 네. 빨리 이렇게 그렇게 변색되는 거고 결로는 뭐 벽체 자체에 이제 누수가 돼. 이제 우리가 결로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결로가 있고 내부에 생기는 결로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부에 생기는 결로가 더 위험하긴 해요.
사람도 겉으로 피부가 좀 안 좋은 것은 문제가 빨리 발견돼서 해결이 되는데 그렇죠. 네. 몸 안에 뭔가 염증이 생긴 것들은 빨리 발견 안 되잖아. 그래서 네. 더 큰 문제가 생겨서 결로도 내부 결로가 문제. 외부 그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 결로보다는 네. 문제긴 한데. 근데 이제 요것들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의 양으로 보고 조금 판단할 수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보면은 파악이 되는데, 근데 이런 소비자 같은 경우는 모를 수 있죠. 결로도 충분히 이제 요쪽에 색깔 변색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물이 흘러내린 양, 네. 그 다음에 이게 번지느냐, 단순하게, 아니면 뚝뚝 떨어지느냐, 이런 것들로 좀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결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원천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결로가 있는 집에 가보면은, 아, 이게는 결로가 안 생기는 게 이상하다. 것들이 이제 보면 바로 좀 파악되는 건 있죠. 그럼 뭐 이제 벽에 이제 곰팡이가 쓸어가지고, 이제 임차인이 집주인한테, 아, 곰팡이가 쓴다. 그래서 이제 뭐 집주인이 업체를 부르든 뭐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찾아봤더니 그냥 누수는 아니야. 그냥 결론인데 이 여기서 분쟁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집주인들은 이제 야 이거 임차인이 너네 뭐 습기 많이 해서 그렇다. 임차인은 아유 전 아닌데요. 저 환기 자주 시키는데 생기는 건데요. 이런 분쟁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보통 어느 쪽이 더 잘못이 일반적으로 큰가요? 뭐 어느 쪽이라 볼 수는 없는데 진짜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뭐 빌라를 지었어요. 네. 빌라를 지었는데 같은 조건인데 다른 집은 괜찮은데 유독 이 집만 결로가 많이 생기는 집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보통 시공의 잘못보다는 네. 생활 습관의 잘못인 경우가 많이 있긴 하죠. 그리고 특정에 이렇게 결로 있는 집에 가보면은 네. 그 방을 아예 사용을 안 하는 경우들. 사람이 생활을 하면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이 생활하고 그래서 방을 아예 사용을 안 한다든지 네. 뭐 완전히 옷방으로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아픈 사람이 계시다든지 보통 아픈 사람이 있으면 또 한기도 그쵸. 오히려 더 춥다고 못하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결로가 많이 생기죠. 근데 이제 건물 전체적으로 막 어떤 특정 면에 뭐 북쪽 면에 있는 면들은 다 다른 집들도 결로가 생기고 이러면은 건물의 하자인 경우가 사실은 좀 많죠. 단순한 그 이렇게 원인이 없는 건 없어요. 가보면은 다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건물 자체의 원인을 찾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나 그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어느 정도 원인을 발견할 수는 있죠. 만약에 이런 뭐 이런 하자가 발견됐어요. 이게 하자 얘기하다 결로가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하자가 발견됐어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그럼 내가 이제 집을 이제 의뢰한 집 시공을 의뢰한 시공사한테 여기 하자가 있는 것 같아요라고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보통 이게 뭐 몇 년 정도까지는 이게 그냥 해주고 뭐 이런 암묵적 룰이 있나요? 그렇죠. 이제 그 보통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은 뭐 구조는 몇 년, 방수는 몇 년, 뭐 설비는 몇 년 하자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하자 기간인데 이제 이런 일반 단독주택이나 이런 소규모 건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런 특정 그게 없죠. 그러니까 보통 뭐 1년에서 한 3년 정도 네. 뭐 책임, 방수는 3년, 무슨 기타 하자는 뭐 1년 뭐 이런 것들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게 시공업체에서 또 책임을 지게 되고 또 해주면은 참 좋은데 근데 또 이렇게 난 몰라요 이렇게 되면 또 그게 문제잖아. 그래서 이제 또 분쟁이 되고 또 이렇게 비용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시공업체에서 또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무료를 해준다든지 대부분 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시공업체 입장에서는 어쨌든 보통 우리가 계약서를 짓잖아요. 그래서 하자기간 넘었으면은 어쨌든 책임이 면하게 되는 건 사실이고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그 기간이 지나더라도 아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 지었지 않느냐 이렇게 또 하자가 또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그런 데서 대부분 막 분쟁은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건축하기 전에 하자를 최소화시키는 게 그렇죠. 최상의 방법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책을 쓰면서 모든 내용들을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모든 내용들을 다 담을 수도 없고, 그건 뭐 책임, 뜯겨도 네. 있지만, 또 저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네. 대신에 일반 소비자, 잘 모르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땅을 사는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설계업체를 선정해서 설계를 어떻게 진행시키는 거, 시공업체에서 시공을 할 때, 아, 모든 것들을 다 딴지를 걸면은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도 이거 잘못했는데 그냥 덩어리 큰 거 한 개, 이거 좀 문제 있다 하면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뭐 100개가 얘도 문제가 있으면은 한 10개 정도 이야기를 하고 90개는 그냥 넘어갈 수도 사실 있는 거죠. 그러면 그 10개가 뭔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해서 시공업체하고 또 설계한 사람하고 원만한 어떤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공이 끝이면 끝이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또 아까 말한 하자 없는 건물은 없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소위 AS라는 것들을 솔직히 저 기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로 끝까지 좋은 관계면은 AS도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하고 되는 거고. 공사할 때, 막, 잔금도 제대로 안 주고, 막, 이렇게 서로 관계가 어긋났어요. 그러면 AS도 그때부터는 계속 또 문제가 되고 하는 것들이니까. 결국은, 제가 이제 설계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설계 문서 이야기했지만은, 설계는 이미 설계 자체가 문서예요. 근데 시공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문서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어떤 이야기하는 것들을 문서로 만들고 하면서, 어떤 끝까지 어떤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니 왜 그랬어 이게 아니고 그냥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좀 같이 좀 이렇게 좀 봐주세요 하는 관계가 되면 좋고 또 그런 시공업체를 만나려고 하면 또 아까 말한 어떤 디테일한 견적 그다음에 만났을 때 어떤 좋은 대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시공하고 있는 현장 말고 이미 시공된 건물을 같이 가서 어떤 상태를 보고 하는 것도 보통 우리 보면은 시공을 하고 있는 현장에 가서 계약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모르잖아요. 결과는 어떻게 하면 그렇죠. 공부를 막 도서실에서 열심히 한다고 얘가 좋은 성적 내는 건 아니거든요. 아, 자 열심히 하네. 이번에 엄청 성적 좋겠네. 하지만은 나중에 뭐 하는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결과는 없잖아요. 이 집에 이제 다 지어진 건물에 가보면은, 품질의 만족도나 소비자의 만족도나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소비자가, 와, 정말 잘해서 하는 집은 거의 없어요. 근데, 아니, 큰 문제는 없어요. 하는 집은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죠. 그렇다면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예, 뭐, 좋은 건물을 짓는다는 어떤 소비자의 꿈이고 그 다음에 시공자도 또 설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단순하게 소비자한테 그냥 돈만 챙기고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소수는 있을 수 있겠네. 대부분 없어요. 대부분 좋은 설계를 하고 싶은 건축가들이 많고 좋은 시공을 해서 좋은 작품을 남기고 싶은 시공사도 많이 있어요. 대부분. 근데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의 충돌이나 감정의 싸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나중에 삐걱하는 것들. 친구도 이렇게 좋은 친구로 지내다가 하나의 작은 것들 때문에 원수가 되기도 하고 삐걱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관계야. 근데 시공은 어떻게 하세요? 더군다나 친구끼리는 그 어떤 돈의 관계가 없는데도 그런 일이 생기는데 뭐 작게는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이 드는 이 공사를 하는데 얼마나 그런 어떤 감정들이나 생각들이 교차하겠어요. 그래서 그럴수록 어떤 좋은 설계업자를 만나고 좋은 시공업자를 만났다고 하면 그 사람들하고 최대한 원만하게 목표는 하나예요. 건물주, 설계자, 시공자 목표는 좋은 건물을 짓고자 하는 목표는 동일하거든요. 근데 중간에 그 목표가 자꾸 틀어져서 그렇지. 그런데 끝까지 그 목표대로 달려갈 수 있도록 원만하게 이뤄갔으면 좋겠고 그게 작은 어떤 정보가 이 책에 좀 읽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분쟁 없는 건축을 위한 건축주 학교의 저자 이종민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